안녕하세요. 치즈케이크입니다. 오늘 꽃짜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. 팁에 오케이. 팁을 잘 잡고 잘 돌려주시면서 지금 사용하는 버터는 저희가 특허 출원한 투명한 버터크림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버터크림과 달리 좀 매트하지 않고 좀 촉촉하게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어요. 자, 오른손으로 쭉 크림을 짜면서 손을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잎을 감싸서 붙여주시는 거예요. 그때 왼손은 돌림판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죠. 자, 이런 식으로 꽃이 한입 쌓여지기 시작해요.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파리 조금씩 더 길게 점점점 더 길어집니다. 돌림판 돌리는 속도도 조절해주면서 짜는 힘도 계속 일정하게 위에서 봤을 때 꽃이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. 지금 조금 찌그러졌어요. 잎을 작게 붙여서 동그랗게 마무리를 해줄게요.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. 자, 끝! 끝이에요.